피고에게 유리한 증언들은 다 네. 배척해버리고 실제로 입증도 못한 검찰 주장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건 굉장히 대단히 이제 의도적인 판결이라는 거죠. 먼저 우리 민주정이 많은 우리 시민들이 어제 되게 침울한 하루였습니다. 근데 우리 또 박사님이 보신 어제 정경심 교수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이었는데 그 결과 너무 최악의 상황이 저희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우리 박사님이 어제 재판을 보시면서 뭐좀 느끼는 게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는 것보다. 어떠셨는지. 남다를 거의 없죠. 우리 사회의 상식이 판단하는 문제니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니까. 저는 1심 판사도 자기가 좀 냉정하게 보면 이 사건이 2심, 3심 넘어가서 계속 이렇게 1심의 유죄 판정, 그리고 1심의 선고 형량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1심의 임정혁 판사였습니다. 네. 뭐, 세 사람이 판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재판부가. 게다가 이제 형량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예. 아니잖아. 이게 네. 보통 보면 살인미수범에 준하는 형, 살인미수가 돼야 좀 징역 4년 이 정도로. 그죠? 아니면 뭐, 저, 어떻게 보니까, 뭐,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이제 사망 직전까지 돼 있는 상태인데 후속 조치 안 하고 뺑소니 해버린. 이런 사람한테 내리는 형벌이 징역 4년이란 말이에요. 네. 게다가 표창장 위조를 사실이라고, 천만 보 양보해서 사실이라고 치자고요. 사실이라고 쳐도 사문서 위조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여러 번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걸로 무슨, 저, 실형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입시 비리로 엮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증언도 나왔어요. 부산대 그럼요. 의전원에서 표창장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증언도 전혀. 나왔고, 다른 증언들도 다 나왔는데, 다 그런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들은 다 배척해버리고, 실제로 입증도 못한 검찰 주장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건 굉장히 대단히 이제 의도적인 판결이라는 거죠. 그럼 이 의도성은 어떻게 표현이 됐느냐? 일심 그 안도현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안도현 시인이 실제로 유죄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안도현 시인의 이른바 사회적 행동을 3년간 묶어두기 위한 판결이었어요. 3년간 못해 너입 아무것도 못한 거죠. 다물어라. 입도 다물고 어떤 행동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죠. 정경심 교수 재판이 2심, 3심 거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3, 4년간, 지금의 이제 그동안의 판결 속도로 보자면 3년간, 거기에다가 이번에 아주 교묘하게, 이제 그 특히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은 이제 조국과 공모하여 이렇게 집어넣었단 같이 말이에요. 엮어놨어요. 그. 넣었다는 얘기는 이제 조국의 그 시민권이죠. 정치 활동을 할수 있는 권리를 3년간 묶어놓은 거예요. 적어도 3년간. 다음 대선 이후에 어떤 좀, 새로, 다른 이제 정치 국면에서도 네. 이제 조국은 정치 활동을 할수 없다라고 이제 판사가 묶어놓은 거죠. 그럼 이런 판결을 왜 남았느냐? 네, 왜왜 냈느냐? 나왔어요? 왜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제가 어제 교수님한테 그랬잖아요. 교수님, 어떡해요? 네, 왜 그랬을까?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04년에,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분 이제 선거 공약이 수도 이전이었어요. 지역 균형 발전이었고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에 비대하게 집중된 모든 균형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하고 그 방법이 수도 이전이다. 근데 이걸 이제 당시 이명박 시장이 등을 비롯해서 이제 몇몇 사람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위원.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인데 다른 법률로 막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헌 심판 청구를 했고 헌법재판소는 이게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그렇죠. 당시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우리나라 성문헌법 국가인데 관습헌법이 어디 있어? 그럼 여기 헌법재판관들은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어디서 만들어냈을까? 이게 법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법리로 포장을 했지만 이건 자기 이익에서 나온 거거든. 이분들 거주지가 다 서울이었어. 서울에서도 강남이 대부분 강남이었고. 자기 집값 떨어지죠. 이제 자기가 아니라 자기와 자기 친척들, 주변 인물들, 친구들 다 마찬가지죠. 예. 이 사람들의 여론에 포위된 거예요. 법리에 이제 충실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의 여론에 포위된 거죠. 그 사람들이 볼때 수도 이제 절대로 안 된다. 어떻게든 막아라라고 하는 그런 압력이 내면화하고 내부에 들어오고 그걸 마치 이제 자기 의지로서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짜내고 짜낸 게 관습어법이라는 개념을 짜서 만들어서 이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좌절시켰단 말이에요. 예. 좌절시켰어요. 자, 그거 뭐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의 판단, 의지, 여기는 다 그런 식의 이제 욕망이 개입돼요. 제가 우리 이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진실의 문제를 얘기할 때 지식도 사실은 의지와 욕망과 결합해 있다. 이건 냉정하게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자유로운 이성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문제거든요. 네네. 한번 보세요. 올 한해 2020년을 되돌아보자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강렬하게 이제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주를 퍼부었고 또 정부 정책이 망하기를 바라왔는지. 첫 번째, 종부세 내는 사람. 네. 그죠? 두 번째, 의사들. 네. 세 번째, 검사와 판사들이에요. 검사들, 이번에 판사들까지. 이런 사람들 다, 근데 우리가 제가 편의상 그러네요. 종부세 내는 사람들, 뭐 의사들, 검사들, 판사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분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에 생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또는 이성적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그룹의 보편적인 속성은 대다수가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라요. 그렇겠죠. 대다수가 같이 걸려 있어요. 이해관계가.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수도 이전을 막았던 판결로 법으로 수도 이전을 막았던 그 상황하고 지금 임정엽 판사를 비롯한 이제 정경심 재판부가 이 조국 정경심 교수를 한 대 엮어서 표창장 유죄 판결을 내리고 무려 거기에다가 징역 4년이라고 하는 좀 납득, 도저히 좀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중형을 선고한 것도 그 사람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이제 또는 법리에 충실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일반 네트워크, 여론 이런 것들과 결합해 있다고 봐요. 이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조국 교수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특히 우리 사회의 이른바 조중동을 비롯한 주류 언론이 보였던 그 끔찍한 적개심은 이건 이제 강남 사람이면 강남 사람답게 정치적으로도 주장을 하고 행보를 했어야지 강남 좌파가 웬 말이냐 했던 거거든. 배신자 취급을 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이제 적대감. 그런 적대감이 없으면 그런 증오감이나 적대감이 없으면 이런 식의 판결이 나는 나올 수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은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한테 던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개혁하려면 우리 사회가 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를 던지고 있다. 그래서 늘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엘리트주의의 반대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군주제나 전체주의에만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주의에 대립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회 엘리트 일반이 예컨대 법조계, 언론계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층적 위치 그리고 그 계층적 위치에서 나오는 이제 뭔가 경제적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결합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른바 좀 더 평등한 사회, 좀 더 공평한 사회,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길을 어떻게든 가로막으려고 들고 있는 집단의지거든. 네. 이 우리가 지금 맞서야 하는 건 바로 이런 집단의지예요. 더 공정해지면 안 된다, 더 공평해지면 안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개혁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뭐가 문제냐, 그동안에 검찰개혁. 우리가 검찰개혁을 주장해왔지만,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주장해왔지만, 검찰개혁을 해서 뭘 하겠다는 건데, 검사들 뭐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죠? 검사들 권력을 좀 뺏겠다는 거야? 뭐 거기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뺏으려고 하는가? 왜 뺏는지를 알았어요. 이게 한국 법조계가 이렇게 운영되니까 그래요. 네. 고위 검사하고 퇴직한 검사 변호사하고 친구야. 굉장히 친한 친구야. 그래서 전화 한 통이면 있던 죄가 없어지고. 그렇죠. 없은 죄가 만들어지고. 네. 무슨 경제적으로 서로 이제 그 분쟁을 하고 있는 상대에서 이쪽은 검사 친구를 변호사로 썼단 말이야. 이쪽은 네. 변호사도 그냥 별로 제대로 못 썼어. 네. 그럼 이 사람이 피해자인데 이 사람이 가해자로 뒤바뀌어 버리는 일들을 우린 수없이 봐왔어요. 네. 그거 고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게 검사에게만 해당되는 거냐고.
그러니까요. 아, 윤석열이랑 싸우다 갑자기 또 이건 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검찰 개혁의 목적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뭐 돈과 판결이 거래되는 이 상황을 고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판사들은 어떻겠어? 검사들이 집단 반발한다면 판사들도 거기에 동의하겠어요? 검찰 개혁 다음에 어떻게 되겠느냐. 공수처의 대상이 검사들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들도 들어가. 그렇죠. 싫어요. 그렇겠지. 자기네들 그런 이제 싫다는 의지를 판결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네. 되지만 여태까지 그런 일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안도현 시인 재판에서 1심 유죄 판결 내린 판사 이름 몰라요. 네. 사후에 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은 적도 없어요. 책임을 물을 일도 아니죠. 그건 재판의 판결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문제도 네, 사법부 성 굉장히 복잡해요. 간단치 않단 말이에요. 결국 구조가 우리가 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지난 얘기를 처음부터 쭉 해오면서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하고 인권이라는 문제하고 네.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뭔가 특별한 전문성 없이 도시에 사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네. 이제 그야말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노동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민이었다. 이 개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치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판사와 검사들이 판단이 네. 세상의 기준이 되는 원칙이 아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그동안에 우리가 좀 더 진짜 좀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어떤 사심 없이 이런 바라봤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혐의가 봉사활동도 안 했는데 표창장을 줬다. 이거는 뭐 혐의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 일도 굉장히 많거든. 사립대학에서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아. 사립대학에서 교수전 애들 표창장 발급할 때 그냥 이름 적어서 이렇게 발급해주는 것은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문서니까. 네네. 그걸 누가 몰라. 저 사람 다 알아요. 네. 한번 사립대학 총장명으로 나온 그 표창장들 다 뒤져봐요. 한 군데 대학만 차려서 뒤져봐요. 그래서 그중에서 교직원 자녀한테 발급된 게 얼마나 되는지.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에요. 네. 그거 혐의로 걸었다. 혐의로 가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뭐 그건 걸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네. 그리고 엄마는 동양대 교수, 아빠는 서울대 교수였어요, 그 당시에. 아, 위조할까 뭐 서울대 총장급 위조를 하지. 그러니까요. 그죠? 그걸 무슨 위조를 해, 말로. 네. 우리의 상식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게다가 그동안 나온 증언들을 보면 네. 그죠? 검찰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표창장 위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수많은 증언들 다 배척을 해버렸어요. 네. 예단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판사의 그 예단을, 판사가 그렇게 예단하게끔 만든 것이 무엇이냐. 여론. 언론. 자기를 둘러싼 여론이죠. 자기를 둘러싼. 그 사람이 늘 보는 신문. 그렇죠. 네. 그 사람이 늘 보는 신문, 자주 보는 신문, 네. 자주 만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의 여론이에요. 사회 전체의 여론이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 포위되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판단의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고쳐나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라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수처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만으로 이게 해결되질 않아요. 너무 인류사회의 숙제예요, 사실은요.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문제들은 인류사회의 숙제거든요. 해결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수밖에. 조금씩이라도 거쳐나가는 수밖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판결에서 시민들이 좀 알 수 있었던 거는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알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이 너무 심했다. 네.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징역 4년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나머지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횡령 이런 혐의들 큰 죄가 될 만한 것들은 무죄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유죄를 엮을 수가 없었으니까. 네. 근데 주로 이제 표창장 위조와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이라고 하는 죄를 주된 죄로 했는데 네. 무려 징역 4년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로 보이느냐? 누가 그렇게 했더라고? 개심죄를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하지. 아니 죄를 안 지어서 안 지었다고 하는데 반성하는 게 소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그렇죠. 자기 예단에 따라서. 근데 아무리 반성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이게 무슨 살인에 준하는 범죄도 아니고 살인 미수나 아니면 뭐 마약 밀반입이나 마약 배포
이런 것도 아닌데 네. 이런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징역 4년이다. 그럼 이거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아, 저 판사가 되게 미웠구나. 미웠구나. 조국이 미웠고 조국 가족이 미웠구나. 이건 이제 윤석열 씨가 왜 그렇게 조국 일가에 대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사를 했느냐. 표창장 하나 찾겠다고 철지매 군대를 압수수색하는 그런 수사를 했느냐. 그것과 판사의 이번 판결하고 왜 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형량을 때렸느냐. 이거하고 같이 이제 연동돼서 생각이 되겠죠. 네. 묶여서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그 핵심은 이제 그동안 검찰 개혁을 얘기 했지만 사실은 법조 개혁이고요. 개혁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개혁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또 개혁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지는 좀 더 훨씬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이제 결국 브라질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법조 언론 카르텔을 이제 방관하게 되면 또 그것을 깨지 못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대통령 계속 만들어서 아무나 대통령 만들어서 되게 안 치면 대통령이 되죠. 박근혜라는 아무나 대통령. 그렇죠. 만들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이제 노예가 되는 민주주의 시대의 주권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그런 쿠데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면서 동시에 해결 방법을 중지를 모아서 찾아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이종원 씨 얘기했듯이 정경심 교수가 이 추운 겨울에 다시 투옥이 돼서 23 결과 나올 때까지 이제 감옥에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제 이명박 박근혜도 감옥에 있으니까 뭐 그렇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검찰개혁 또는 법조개혁, 사법개혁 이런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이제 일종의 실행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서 이제 일진 판결이 나왔는데 일진 판결을 번복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이심 판결에서도 똑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똑같은 식의 좀 뭐랄까 예단에 의해서 또 주요 증거를 배척하고 증거를 함부로 법원이 취사 선택했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찾아야 되겠죠. 예, 우리 오늘 교수님 말씀드리니까요. 저는 여태까지 민주주의 반대가 뭐 독재, 전체주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민주주의 반대는 엘리트주의. 그 엘리트주의가 그들의 이권을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들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고 그들이 판결하니까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조개혁이라는 말씀 와닿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합쳐서 법조개혁을 우리가 또